물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습기를 이용하자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따뜻함을 이용하자는 것이고, 물론 구들방은 불 때면은 습기가 올라와, 방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습기를 하지 않고 습윤이를 한단 말이야. 숨쉬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보일러방에는 온도가 40도 되면은 사람이 후들지근해가 숨쉬기가 어려워. 근데 구들방은 온도가 40도가 되더라도 숨쉬기가 좋은 것이 습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그 안에 정말 말이야. 그래서 불, 조화롭게. 그래서 불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한쪽 귀퉁에서 아궁이 있단 말이야, 이 방이. 이 방이 불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가해가 불 나가는 연도지만 일로 먼지 안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벽체 아래는 냉기와 습기가 있기 때문에 안 가. 싫어하니까. 그게 주루뚝을 막아는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불이 싹 들어간단 말이야.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고열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거는 식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이제 밑으로 땅바닥으로 깔아앉아가지고 기 나와가지고 배연으로 오면은 또 요새는 대장이 되네. 그렇죠. 찬데서는 그때 그렇죠. 미지근한 것이 더우니까 딱 올라가지고 밑으로 붙이면서 습기를 좁은 데서 밀고 나간단 말이야. 넓은 데서는 습기를 못 밀어요. 습기를 밀으면 습기가 도망가 버리잖아. 근데 이 좁은 20cm 배연노에서 습기를 가다가 가지고 밀어버리면은 이거 떡집에 떡갈이 빠지듯이 쫙 빠진다면 이게 빨리 빠져. 그래, 가해가 빨리 뜨시거든. 아, 가위가 먼저. 이 가해 안 뜨실 거 없잖아, 배연노가 그렇죠. 되니까. 그럼 가해가 뜨시면은 냉습을 일단 차단시키잖아. 벽체 아래서 냉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차단시키고, 여기가 젖은 습기지만은 열기는 뜨겁잖아, 배연이. 그러니까 안에는 이 열기가 순환이 빠르고 고루 퍼지니까 고열일수록 가볍고 부드럽고 잘 퍼져. 뭉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늦게 퍼진단 말이야. 서서 구들장을 하나가 낮게 놓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팍팍 퍼지니까. 그래서 불 퍼지는 그 형세를 먼저 배워야지. 뭐 구들장 숙 줄띠가 수평 몇 센치 낮추고 그게 별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흙을 조금 덜 발랐다고, 또좀더 두껍게 발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전체적인 불 흐름을 배워야지. 그러면은 이 저기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벽체에 습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네요. 보통 보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방습을 한다든지 뭐저 저걸 하잖아요. 저 단열이라든지 방습이라든지 뭐 스티로폼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구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습이 나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구들에서 중간방까지는 습이 그래, 뭐, 큰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 아니네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보일러 방보다는 구들방에 살고 싶은 것은 습기, 불뗄 때마다 습기가, 습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호흡 거단 관리가 좋고, 말이야. 근데 아파트는 건조하니까 맨 감기, 호흡기가 안 좋잖아. 그렇죠. 그 구들방은 좋단 말이야. 좋은데, 이제 4m, 9m 같은 큰 방은 습기도 좋지만은 너무 습기가 많으니까 불이 행세를 못 하니까 고래 바닥에다가 방습지를나 비닐을 깔고, 거기다가 한 3cm 정도 흙을 살짝 깔아가지고 구들장 넣는 거야. 아, 견도를 그래요. 놓고. 그렇게 습기를 방지를 해도 큰 방은 어디서 자연적으로. 노는지 습기가 많이 나와. 그래야 방이 뜨시지. 그렇죠. 뜨시고 습기는 뭐그 정도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큰 방에는 습기를 좀 없애주는 게 좋고, 중간방까지는 습기를 어느 넣어도 정도. 괜찮아. 근데 중간방까지도, 작은 방이나 중간방도 완전히 콘크리트가 방수해가지고 놓으면은 훨씬 더 뜨겁지. 근데 이제 더 뜨겁지만은 그러면은 습윤이 안 돼서. 그뭐 보일러 방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 구들방을 넣는 거는 좀 건강하게, 숨쉬기 좋게, 또좀 찌지게 이렇게 그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너무 중간방까지는
방수 너무 할 필요는 없어. 중간 방장도 크기라면 뭐 석자 석자를 넘어서는 정도. 그치, 한 3m, 6m 3m, 방까지는 중간 3m입니다. 중간 방. 방이니까. 그리고 습기가 있으면은 훨씬 빨리 뜨거워. 열 전도가 습을 통해서 열 전도가 아니, 우리 인체에. 인체가 왜 그러냐면은 찜질방 그 숯가마에 숯을 굽고 바로 꺼냈을 때, 뭐 기다려가지고 한 300도, 200도, 300도 되는데도 사람이 그 가마 같은 거뭐 거저 쓰고 누가도 괜찮아. 근데 300도가 아니라 100도 되는 온도에 물 뿌리면 사람이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익어버려. 예. 예, 그렇죠. 그건 묘하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가보면은 온도계가 고장났나 할 정도로 온도가 높은데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욕탕 가면은 그 찜질방 뭐 이런 그 찜질방이 아니지 예, 한정막이지만은 숯한증막. 건식 숯으로. 습식이라는데 습식이죠. 예. 습식이 훨씬 뜨겁거든. 습식이 더 뜨겁죠. 견디기 더 어렵죠. 우리 몸에 미치는 온도는. 예. 그러니까 구들방에 불뗄 때마다 습윤이 좀 나와야 되고 따뜻함이 전도되고 올라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맑은 공기가 순환돼야 되고, 그러니까 물과 불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지, 건강한 살림집이지.